출마형이 아니에요. 출마형 아닙니다. 너무 좋아. 네, 저 출마형. 저 출마형. 사랑하겠습니다. 특히 잘 찍어드려야 되겠네. 저는 임시 출마형입니다. 수성구입니다. 대구 수성으로 가시겠다고 지금.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저쪽이 여기도 3,000원. 제가 팬클럽 회장입니다. 저 산천을 연구소는 지금도 너무 경계치예요.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받아냈습니다. 네, 예, 모십니다. 어디라 알아 우리가 나왔네. 어디라 알아 우리가 나왔네. 문경 세제는 왜 후회나. 후부야 촬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 오셔요. 직접. 저 내려가시는 게 더 잘 나오시네요. 그 밑에 내려가시는 게. 잠시만요. 이쪽 좀 봐주세요. 천지 좀 많이 보이게. 이쪽 좀 봐주세요. 야, 야. 제가 가볼 때. 자, 이쪽 찍습니다. 드려야죠. 아이고. 네, 사진 찍고요. 네? 보세요. 네. 아, 여기 같이 찍어야지, 네. 많이 찍어야지. 잠시만요. 아니, 야, 계시죠? 계시죠? 잠깐만. 네. 회장님, 오세요. 감사합니다. 회장님, 안 찍으신 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회장님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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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
무선배! 같이 타면 돼요. 네? 네? 그렇게 숨차나 지금. 네, 뭐 아직 이 정도는 얄미우십니다. 얄미우십니다. 예. 아, 그럼 누구로 할 줄 알지? 아까 제가 자리 가고 계속 1분 보장. 이사는 분이 그 개성공단 그 입주기업 협의회 회장입니다. 아, 여기 오셨네. 원장님, 개성공단 다시 열리기를 워낙 간절하게. 개성공단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통령님 감사합니다. 예. 보니까 뭐 개성공단이 상당히 잘 정돈돼 있고요. 준비 다 돼 있다고 관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관계자들께서 말씀하시네요. 언제든지 들어옵니다. 우리만 준비하면 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대통령 절대로 이제 잘 하세요. 이제 또 하여튼 최선을 다하셔서 개성공단서부터 금강산 금강산 관광, 백두산 관광까지 이렇게. 네. 그래서 또 이제 이동하겠습니다. 이렇게 또 다 됐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많이 급한 법이니까. 예. 그래, 그래도 또 또 우리가 견뎌지는 세월이 있는 것이고. 알겠습니다. 그래서 다들 같은 그 기업인들에게. 예. 희망 가지고 잘 이렇게 버티자고 말씀드립니다. 그렇게 전하겠습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네. 자, 이동하겠습니다. 예. 그랬는데 건강 이게 뭐냐, 저번에 막 큰 일을 치르다 보니까 막 아프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힘들어서 운동해야 된다고 그랬는데, 이 사람은 토요일 일요일 자기 뭐 시간 나고 할 때 산에 가면 됩니다 이랬거든요.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을 가든 뭐 이런 출발합니다. 그래서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운동을 하십니다. 그러더니 훨씬 많이 어쨌든 서너 번 하고는 운동을 합니다. 아유, 그래도 어쨌든 시작이 중요하죠. 시작이. 일 때문에 못한다는 거를 아닙니다. 일 때문에 시간 없다는 거를 겨우 어쨌든 해야 됩니다. 지난주도 안 했고 거짓말도 안 했고. 그러니까 이제 가겠다고 마음만 먹었습니다. 이렇게 저는 안 그래도 당신은 했잖아. 빨리 가야죠. 나는 죄송합니다. 맞네. 교정실에 한 번에 우리 좀 청와대서 주영이 형 중소대 이 한라산에도 백록담이 있는데, 이 한라산 백록담은 천지처럼 물이 밑에서 솟지 않고 그냥 그 내릴 비 그냥 흘러내리는 물 이렇게만 돼 있어서 조금 이제 가물 때에는 물이 마릅니다. 바닥을 다 드러내기도 하고. 그게 이제 아쉬운 점인데, 천지는 뭐 늘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. 이 천지 지금 깊이 얼마나 되나? 이 325m입니다. 가장 깊은 곳이. 우리 백두산에 전설이 많습니다. 뭐 령리 살다가 올라갔다는 말도 있고. 예, 하늘의 선녀가 9명의 선녀가 여기서 모욕하고 물이 너무 맑아서 모욕하고 올라갔다는 전설도 있는데, 오늘 두 분께서 오셔가지고 또 위대한 전설이 생겨났습니다. 네. 예. 이 백두산 천지의 새 역사의 붓을 담가서. 예. 이 백두산이 천지물이 마르지 않듯이. 예. 이 천지물에다 붓을 담가서 앞으로 동남의 관계의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계속 써나가야 된다. 예. 예. 이번에 제가 오면서 좀 새로운 역사를 좀 썼죠. 아유,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도 다 하고. 예, 연설 정말 감동 깊이 들었습니다.